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개 기자의 피할 수 없어요. 개피요. 오늘의 주인공은 유세용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세용입니다. 예전에는 뭐 애프터스쿨로 데뷔를 했다가 지금은 배우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네. 아름다우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피할 수 없어요. 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주체 없이. 네. 빠르게. 잘 들어주세요, 네. 네, 빠르게. 자, 아, 열 개를 나갔는데 하나는 통과. 이게 아닌데.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첫 번째, 개표 갑니다. 젊어서 거지, 50살 이후로 재벌. 젊어서 재벌, 50살 이후 거지. 어떤 거? 1번. 1번? 자, 거지로 무병장수하기, 재벌로 5년 살다 죽기. 네, 다시 한 번, 뭐라고? 거지로 오래 살기, 아니면 재벌로 딱 5년 살다 죽기. 2번, 뒤에 거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냥 5년 살다 죽는다고. 네. 좋습니다, 예. 고등학교 3학년 때, 누구에게 과외 수업을 받겠습니까? 낙성대 박보검, 고려대 옥동자. 옥동자 선택하겠습니다. 어, 그래요? 네. 실속이네요. 네. 당신은 어떤 프로포즈를 받겠습니까? 네. 100만원짜리 선물. 네. 선물 없이 1000만원짜리 이벤트. 자. 첫 번째 하겠습니다. 아, 선물이 있어야 네. 되군요. 네. 아, 날아가는 거니까. 네. 자, 어느 날 나의 남편이 간첩인 걸 알았다. 어머. 신고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한다. 아니에요? 아, 무서웠습니다. 예. 아, 당신은 20살로 돌아간다면 어떤 삶을 보내겠습니까? 어떤 삶? 네. 가요 프로 1위 하는 걸그룹. 네. 조연으로 드라마 하는 배우. 아, 이거 민감합니다. 이거 민감하네요. 아, 예. 뭔가 있어요. 네. 걸그룹인가요? 솔로인가요? 걸그룹입니다. 걸그룹. 걸그룹인가요? 제가 네. 그러면 제가 리더를. 아. 알겠습니다. 아, 좀 더 어려운 질문 갑니다. 네, 더 어려운가요? 네, 네. 좋은 분 선택하면 됩니다. 홍준표, 박원순. 아니, 이제 죄송한데요. 아, 통과가 있어요, 예. 통과, 아니, 잠깐만, 제가 이 정치를 몰라요. 아, 모르니까, 그지? 네. 아, 통과할게요. 아, 통과, 네. 더 어려우십니다. 네. 엄마, 아빠. 네, 오빠. 오빠. 엄마라는 얘기죠, 네. 오빠라고요, 네, 오빠.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속도로, 고속버스에서 네.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계속 소란 피우던 아이와 엄마가 네. 휴게소에서 화장실에 간 사이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네. 버리고 간다. 아니면 버스를 세운다. 버스를 세운다. 세운다? 세워야죠. 아,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다 통과했고요. 네, 네 어쨌든. 선물 홍, 있나요? 아, 선물 없고요. 선물 홍준표, 박원순만 네, 네. 못했는데. 어쨌든 10개 하면서 네. 상당히 도덕적입니다. 그렇죠. 네, 의외로 저기 고려대 옥동자. 네. 네. 얼굴 안 보고 실속 챙기겠다. 네, 왜냐면 대학교 가면 박보검이 많거든요. 모두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가장 민감했던 네, 질문이죠. 가요 프로 1위 네. 걸그룹 네. 아니면 그냥 조연 드라마. 네. 20살로 돌아간다면. 네. 조연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 그래도 네. 리더로? 네, 리더로 제가. 네. 1위 하고 오겠습니다. 어쨌든 그 유세용 씨, 피할 수 없어요. 네. 다 안 피하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유세용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